아니 뭐 매스컴에 뭐 27억 사기 맞았다 이런 얘기가 아. 이게 우리가 일부러 제가 얘기하는 게 실화야? 아니라 아니 이게 기사로 떠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. 뭐, 아 근데 아이고, 예.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사실 이번에 이렇게 기사 뜬 것도 예. 전 너무 많이 놀랐어요. 왜요? 내가 이렇게 이제 일어난 일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그때 뭐 거의 뉴스에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아, 엄청 네. 엄청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. 저는 지금까지 거의 숨기고 살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개그맨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힘든 얘기하고 뭐 사기나 했던 얘기 자체가 아, 힘들었구나. 너무너무 말하는 거는 아니다고 생각해서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이제 사건이 이제 또 금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판결이 났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형량이 떨어졌고 오는 날 같이 일했던 분이 전화가 와서 잠깐 회사를 빨리 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때 개그맨 이제 개콘 회 끝나자마자 달려갔더니 어르신 한 6~7분이 진짜로? 이렇게 탁 테이블에 이렇게 어멓게 앉아있는 거야. 어르신들의? 네. 그러면서 이제 내가 딱 들어갔는데 와... 내가 뭐... 순간 딱 눈치챘죠? 큰일 났다. 지금 내가 그냥 모르겠어. 이런, 완전 이게 엄습해오는 그러니까 쎄한 느낌이 있지. 압박감이. 네. 그러면서 이제 빚 받으러 온 거예요. 대금을 우리 저희도 못 주니까 참다 참다가 온 거야. 제가 이제 아는 거는 나에 대한 제품하고 퀄리티는 내가 아는데 회사 운영을 안 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죠. 그러니까 내 잘못이 크죠. 그래서 가서 그분들한테 제가 나 어떻게든 갚을 테니 일단 집에 가셔라. 나 TV에 나온 사람이 도망가지는 못한다. 그냥 그분들이 또 착하셔가지고 가시더라고요. 가고 이제 회의를 했죠. 처음에는 이제 내가 관리도 안 하고 부족해서 터진 사건이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있는 공동 대표 형이랑 둘이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통장을 한 거의 100개 되는 걸 만들었더라고. 와. 100개 되는 걸 만들었더라고. 와. 그거를 둘이서 한 몇 년을 맞췄어요. 근데 맞추다 보니까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걸 이 우리 돈으로 다 빼서 돌려 쓰고 한 거예요. 그게 이제 맞추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. 아,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의도적으로 사람이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다 속인다는 거지. 그래. 사실 이제 그분하고는 거의 사업 초창기 때는 매일매일 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람한테 사람한테 당한 거야.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생각 감들어요.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뭘 했던 거지?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그 사람을 믿었던 건데. 그거 나의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뒤진 다 갚았어? 아직 좀 갚고 있겠지. 아니요, 이제 갚았어요. 오~ 다? 네, 다 갚고 이제 다 갚고 이제 회사는 잘 되고 있고. 근데 진짜 재미난 거는 세 명이서 같이 시작했거든요. 그 형은 그냥 손 털고 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그 형이 옆에 같이 있었어요. 그것도 좋은 사람이 있네. 그러니까 나 지금도 물어. 형 왜 나랑 그때 손 20m 같이 왜 안을 생각을 했냐. 대단하다. 예. 같은 사물이 있었는데 나도 몰랐지 않냐. 나도 잘못이 크기 때문에 아우 괜찮은 사람이다. 너랑 같이 이렇게 그래도 힘들게 하고 싶었다 하더라고요.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형을 소개시키는 사람이 사기꾼이 소개시키는 사람. 세상이 아이러니하다. 아이러니하다. 이야, 뭐 그런 상황이네. 사람은 잃었지만 또 다른 사람 없고 아이, 그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재미있죠. 예. 세 번의 기회와 귀인을 만난대. 네. 그 귀인이라는 거는 내가 만나러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갈고 닦고 착하게 살다 보면 세 번의 귀인을 만난대. 네.